자, 나이스게임 TV의 단어와 함께하는 1월의 단어 표준 모니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가사리 누나와 카널 다닐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모델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이 일단 이 모델은 오. 지금 같은 동일한 디자인의 27인치형 모델이에요. 네네네. 네, 27인치형 모델이고 디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이 모델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재고가 없대요. 너무 잘 팔리는지 네. 지금 재고가 없어서 잘 나가는 모델인가 봅니다. 일단 커브드 모니터에서는 확실히 삼성이 조금 더 네.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의 커브드 모니터에서는 네, 삼성이 확실히 좀 앞서 나가고 저희가 이제 뭐 노트북, 다나 표준 노트북에서는 이제 LG가 조금 앞서 나가다가 저번 주에 표준 노트북에서는 삼성도 이제 굉장히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시리즈 9에서 이제 반격을 시작했다라고 했었는데 모니터 쪽에서는 LG가 강한데 커브드 쪽에서는 확실히 좀 삼성이 좀 강한. 네. 예. 응답 속도가 4ms이기 때문에 예. 안 써본 사람에서 다시 쓰지 않는 사람은 없다. 뭔지 알 것 같네요. 커브드 모니터를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안 써보고 제가 봤을 때 싫어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커브드가 일단 더 몰입감이 좀 더 있기 네. 때문에 눈이 좀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스크린이 살짝 곡선이에요. 네. 입체감도 더 좋고 몰입감도 더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분이 자꾸 매크리 하시는데 위도우메이커로 그 점프샷 한번 보여주세요. 점프샷이요? 네, 점프 헤드샷. 그런 거를 하셔야 이 모니터가 팔립니다. 네. 그렇죠. 아, 요즘에는 PC방들도 커브드 모니터를 쓰는 데들도 많아지고 있고. 네. 이게 약간 얼핏 보면은 휘어져가지고 뭔가 이상할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하고 입체감도 있고 몰입감도 좋습니다. 네. 눈의 피로도가 평면보다 덜 하다는 거죠. 네. 아, 커브드 모니터에서 헤드샷. 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 3000대를 풍부한 정점 명암비이다. 네. 전력 절감을 위한 에코 세이빙 플러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 자, 커브드 모니터는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과 업무용으로도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교육 콘텐츠 시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번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평면 디스플레이를 시청한 학생은 시선이 분산되어 산만한 시청 형태를 보인 반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시청한 학생은 교육 내용에 집중해서 보는 패턴을 보여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교육용 컨텐츠를 더욱 집중해서 시청하여 공부 능률 향상을 올릴 수 있고 정보 검색이나 자료 작성 시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아, 제가 써야 되는 모니터네요. 정말 산만하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적은 커브드 모니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는데 저런 이렇게 아까 뭐랄까 돈을 조금 쓰면서 네. 저런 걸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제가 경험상 말 해도 되나? 좀 길어지는데 제가 어릴 때 미술 엄청 큰 대회에서 네. 장려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를 이제 부모님 미술 안 시켜서 네. 제가 커서 물어봤어요. 그 왜 나 네. 미술 잘해갖고 자신감 넘쳐가지고 맨날 네. 그림 그리고 그랬는데 왜 안 시켰냐니까 아빠가 그 엄마가 돈 주고 산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가 돈을 써서 받은 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최고급 값비싼 모니터를 이렇게 커브드 모니터 자녀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이런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재능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재능이 샘솟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러기 위한 최고의 선택 삼성전자 네. 커브드 모니터 네. 예. 삼성 커브드 모니터가 작년 4분기 기준 세계 커브드 모니터 시장의 85.2%의 점유율이래요. 네. 그리고 이게 아직 가격이 미정이라고 하는데 아, 너무 궁금한데 왜 미정일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삼성이 요즘에 지금 이게 기능이 네.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 모니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한 30만 원대 중반? 이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정말 예쁜데 그 정도면은 살만할 것 같은데. 삼성이 커브드 모니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좀 내놓고 있어서 30만 원대 중반 아니면 후반 이 정도면 충분히. 저 형이 사실 저 점프 헤드샷을 못 하거든요. 근데 커브드 모니터라니까 잘하네. 몰입감이 좋아서 그런가?
귀신같이 웃잖아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써보고 싶네요. 네, 저도 커브드 모니터 한번 써보고 싶어요. 요즘에 삼성에서 어쨌든 가격이 좀 저렴하게 커브드 모니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좀 사실 놀란 적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막 30만 원대 후반 정도? 40만 원 안 될 거예요, 같아요. 32인치가요? 네. 그러니까 살만하죠. 그렇죠. 그 정도면 정말 괜찮네요, 그러면. 네. 사실 오랜 시간 작업하시는 분들도 커브드 모니터 좋을 것 같아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때문에.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아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